번째 레슨입니다. 13번째는 메서드예요. 메서드인데 우리가 OPS 말하는 메서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another procedural language와 OP language 그리고 functional language에 대한 설명들을 참조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메서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OP의 메서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메인에서 첫 번째 예제가 celsius.go이죠. 그래서 타입해서 타입 celsius plot 64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언어의 alias랑 좀 비슷하긴 한데 alias랑하고 조금 달라요. Not alias입니다. Not alias랑 매우 비슷하지만, 매우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입해서 Celsius는 plot 64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temperature가 이 타입이란 말이죠. Celsius. 이거. 죄송합니다. 자, 목이 좀 잠겨 있네요. 20을 할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라인 복사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대로 출력되겠죠.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별 색다른 별다른 건 없어 보이잖아요.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니까 이 스프런 예를 들어서 20에다가 20을 더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temperature plus 20. 요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당연히. 4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var 해서 뭐 new temp. 이번에는 plot 64로 하죠. plot 64. 그리고 equal 20. 그래서 new temp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error 같답니다. 에러 메시지 보니까 invalid operation, mismatched types, Celsius and plot 64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Celsius를 plot 64로 했으니까 얘 new temp도 plot 64이고 두 개에다가 데이터 타입이 같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먹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lias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걸 다시 20으로 돌리면 돼요. 20을 돌리면 되는 이유가 뭐예요? 20, 20 이거는 numeric literal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numeric literal. numeric 요런 표현을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20에는 상수예요. 상수. constant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도 마찬가지죠. 2도 2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수죠. 이런 1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수이고, 이 numeric literal은 어디나 쓰일 수가 있습니다. can be added. 뭐라고 하게 되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등.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칙 연산이 된다 그럴까? can be added 뭐 등등. 이렇게 added etc to any kind of numeric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티저도 되고 다음에 플롯도 되고 플롯 중에서도 뭐 다양한 플롯이 있을 수가 있죠. 32도 있고 뭐 등등 돼 있죠. 등등에 다될수 있습니다. 1 1이나 2나 3이나 4나 이게 뉴메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좀 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는 좀 닫아놓고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